햄튜브씨, 햄튜브씨 택배 왔습니다. 햄튜브씨 나와보세요. 햄튜브씨. 지금 시간이 새벽 3시라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선물들이 도대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개하자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파트가 나눠지거나 그러면은 보시는 행구분들께서는 또 항상 재미있는 길게 편집을 하자니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재미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행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들이 편집이 너무 많이 됐다거나 분량에서 증발을 해버릴 것 같은 사태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선물이 편집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물 개봉기 시작해 볼까요? 선물 개봉기 이거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구에서 왔네요. 유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생각에 이건 그림인 것 같고 있다. 오! 완전 고퀄의 그림이잖아? 구름이 완전 똑같아. 내 교정기 디테일, 교정기 디테일 보십시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뭐 하는 거야, 저거? 다음은 이제 이것을 열어보지. 보내는 이가 구름이를 좋아하는 누나네요. 받는 분이 구름이네요.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구름이한테 온 거잖아. 구름아, 너한테 온 선물을 열어볼게. 우와! 구름이 캔? 야! 구름이 간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뒤에 초콜릿도 들어있네? 그리고 오, 내 방 테마와 맞는 우주시계를 보내주셨고 그랬더니 이분도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어. 항상 제가 껴안으면은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하는 이 표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수연님이 보내준 이 길다란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공책 보내주셨던 일러스트레이터 그분인가봐요. 또 그림인 것 같아요. 달력인가? 어 맞네, 달력 보내주셨다 정수연님. 지난번에 이분이 저한테 일러스트 공책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마침 달력이 필요해서 달력을 사려고 했는데 좋은 굿즈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지 또 제가 따로 소중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이 성명이 햄구 27호. 내용물이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물이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식혜 아니에요? 오해 금지? 진짜 아님? 아무리 봐도 식혜인데. 이게, 이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웠구나. 이게 뭘까? 캔들인가? 무슨 과일 처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선물 안 뜯고 방에 너무 오래 놔둬서 너무 아까워.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선물 개봉기를 했어야 되는데 편지도 왜 이런 데다 붙였어요. 그냥 이렇게 버릴 뻔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잼이랑 화장품 세트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무거운데 마스크? 미네랄 워터. 이것도 무겁다. 에센스. 핸즈크림. 세럼 쿠션. 저 쿠션 살라 그랬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빨리 열어봤어야 되는데 쌓여진 상자들을 보면서 설마 이 중에 혹시 상아는 먹을 건 없겠지? 잠깐 한 0.1초 생각하다가 없을 거야 이러고 존나 그냥 제 방 구석에 이렇게 방치해 놨거든요. 설마 잼이 있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물 보내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봐봐. 나랑 구름이 다리미로 막 녹였나봐요. 애들이 다 눌러붙었어. 너무 귀엽다. 완전 큐티한데요? 약간 마음에 들어요. 좀 막 꼬리가 녹아가지고 무섭긴 한데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유준님이 보내주신 이 귀여운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잡이도 있습니다. 오 손잡이가 두 개나 있네? 오, 뭐야 안에 뭐가 돌아다녀. 오 이 푸르덕푸르덕 거리는 게 다 청포도 캔디였잖아? 아이씨 방 구석구석에 다 떨어져 버렸어. 우와 진짜 재밌어 보이는 고양이 책이다. 그리고 장조지롱 선크림 보내주셨어. 선크림도 다 써서 제가 사려고 했던 것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다들 선물을 해주시는지 내 마음속에 헹구가 있나? 응? 여기 진짜 헹구가 있나 봐요 제 마음속에. 맞아. 멀티비타민을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런 알약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이건 또 뭐야? 챔피언스 비타민도 보내주시고 환도 보내주셨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보내주신 걸로 알고 항상 건강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라는 행구님의 이런 비유적인 말씀.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그 밥도 꼬박꼬박 꼭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저녁을 과자로 때우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손예나님이 보내주신 저도 이 커버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마우스패드. 맞는 박사, 햄박사 했을 때 마우스패드 뒤에 초록색 물 들었었거든요. 그거 보고 마우스패드를 구매하셨대요. 그럼 다음은 오 이거 너무 무겁다. 어떡해. 인터바이크 전시장님? 바이크 제 거 햄리자베스 텐덤 시트를 선물했어요. 제가 돈 없어서 못 샀거든요. 와 진짜 짱이다. 편지도 없어. 내 장바구니를 해킹해서 들여다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선크림이랑 뭐 마우스패드랑 이 잼까지. 이건 진짜 정말 예상 못했다. 진짜 약간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마음 때문에 좀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인터바이크 전시장님 이름이 안 나와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텐덤 선물해주신 거 너무나 잘 쓰도록 할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최고의 행구 인정합니다. 보내는 분 이름이 앵징웡이라고 되어있네요. 앵징웡이 무슨 닉네임인지 아니면 익명이라서 아무 이름이나 쓴 건지 모르겠다. 이분은 간식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과자랑 초코비 처음 먹어봐요. 참치 크래커를 보내주시고 젤리랑 그 뭐 이런 머리띠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틴트를 보내주셨는데 수지가 썼다고 해서 샀어요. 물론 이거 쓴다고 수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셨네요. 그럼 다음은 요거 이거 왜 이렇게 오 이거 은근히 무겁네? 저랑 이름이 똑같은 승현님이 보내주신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한의원 가방 안에 든 것은? 뭔가 우와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래요. 베트남 건가 봐요. 이게 젤리랑 과자랑 밋이라는 열대과의 말린 과자예요. 향이 몹시 강하니 주의하세요. 잠깐만 두리안 아닌가 이거? 베트남 라면은 컵라면처럼 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헉,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똠양꿍 라면 그 리뷰했던 거 그 라면들 같은데? 가습기 전체 안이 다 베트남 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편지 또 제가 소중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하니까 지금 읽을래. 이분이 베트남에서 유학 중인 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과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거 꼭 리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컨텐츠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분 이름이 솜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치약이야. 제가 좋아하는 예리 배우님이 주연으로 출연하신 영화의 팜플릿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머리띠를 보내주셨네요. 망치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맥주가 제 생각에 이 맥주는 지금 한 680번 정도 졸라게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기가 두려워지는 맥주 고맙습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 DVD를 보내주셨네요. 핸드폰 케이스. 구름이. 구름아. 네 얼굴로 된 핸드폰 케이스야.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워. 뭔가 행구들이 저한테 미니언즈 선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를 보면 미니언즈가 생각나나 봐요. 우와 이거 봐. 하트 선글라스 개 이쁘다. 형님 선물 정말 최고의 선물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 구름이가 깔고 앉아있는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야 되는데 누워버린 구름이. 구름아 일어나. 구름아. 구름아 내려가. 버티는 거 봐 미친. 내려가. 내려가. 예. 구름아 내려가. 왜 이래 진짜. 야. 자 마지막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이게 뭐냐. 나 미니언즈 안 좋아해. 미니언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셔도 그냥 봐두세요. 대박. 오는 아침에 책이다. 저 오는 아침에 작가 진짜 좋아하는데 오는 아침에 책 3권이나 보내줬어. 약간 오늘따라 취향 저격 선물들이 많이 오네요. 소중한 편지 제가 꼭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어. 네 이렇게 선물들을 다 열어봤는데요. 카메라 꺼졌을 때 그 편지들도 다 읽어봤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진짜 너무나 약간 좀 감동받아서 지금 약간 기분이 새벽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센치해진 센치튜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나 선물들이 너무 편집이 됐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그냥 햄튜브 나쁜 녀석 다신 선물 안 보내 이러고 선물 안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물 개봉기 햄튜브였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방 모습입니다. 정말 선물 개봉기를 찍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방을 한번 둘러보면 항상 이렇게 옥체라. 저는 너무나 행복하면서 동시에 괴로운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